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같은 말을 천 번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인데요.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 맺힌 외침이 오늘로 천 회를 맞았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천 번의 외침,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평화비가 세워졌습니다. 한푼두푼 모은 시민들의 성금으로 건립된 평화비는 할머니들이 성노예로 힘없이 끌려갔던 자그마한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아니요, 내 애국 나라 전쟁터로 끌고 가서 일본군의 노예가 되어 허무하기도 짓밟히던 과거의 그 피맺힌 역사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아실까요?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던 할머니들의 소원은 딱한 가지. 다음 주에는 시위를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침묵 속에 어느덧 천 회를 맞았고, 현장에는 수많은 시민들과 정치인, 내외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슬픔과 분노에 같이 공감해 주셔서 이 자리에 20년 동안 모인 땀과 눈물을 바탕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의 동참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독일을 비롯해 8개국 42개 도시에서도 시위가 진행됐고, 미국 뉴욕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이옥선 할머니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20여 년전이 시위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투쟁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죄를 곧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상식을 저버리고 천 번이 넘는 외침에도 모르쇠로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위안부 피해자였다고 등록했던 234명의 할머니 중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 지금은 63명만이 남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80대 이상의 고령으로 사죄를 기다릴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위안부